everyone.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캐리디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저와 함께 마다가스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다가스카 영화로, 애니메이션 영화로 많이 접해보셨던 부분이죠. 오늘 마다가스카에 있는 재미있는 귀여운 동물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started! 자,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dagascar, an island off the coast of Africa, has some of the world's most interesting animals. 마다가스카는, 자, 그리고 하이픈이 나와 있네요. 이 하이픈은 부연 설명이에요. 마다가스카는요, an island, 섬인데요. off the coast of Africa, 아프리카 해안에서 떨어진 섬인 마다가스카는 has, 가지고 있습니다. some of the world's most interesting, 몇몇을 가지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동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About 75% of the species found in Madagascar live nowhere else on the planet. 자, 보시면 about 75% 숫자 앞에 about 또는 around가 쓰이면 약이란 뜻이죠. 대략 75%의 of the species, 그 종들의 75% 정도가 found가 여기서 동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과거 분사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live라는 동사 또 보이시죠? found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found 앞에 괄호를 한번 쳐보시고요. 그 뒤에 마다가스카에서 괄호를 닫고 species로 화살 표를 해보세요.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구가 되겠습니다. 마다가스카에서 발견되는 종들의 대략 75%는 live, 삽니다. nowhere, 어디에도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else on the planet, nowhere else on the planet. 여기서 planet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얘기하죠. 지구상의 어디 다른 곳에는 살지 않는다. 이 75%의 아이들은 마다가스카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는 거죠. They may look wacky, but most of them are unique only to the island. 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동물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may look wacky, wacky는 이상한, 별난이란 뜻이에요.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but 그러나 most of them, 그들의 대부분은 are unique, 유일무이합니다. Only to the island, 그 섬에서만 유일무이하다. 그러면 그 섬에서만 서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바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Madagascar is world famous for its lemurs, primates that look something like a cat crossed with a squirrel and a dog 라고 나왔네요. 마다가스카는요, is world famous, 세계에서 유명한, 뭐로 유명하냐? famous for가 뭐뭐로 유명한 이란 뜻이죠. 뭘로 유명하냐면 그것의 lemurs, 여우 원숭이로 유명하대요. 다시 하이픈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겠죠. primates, 영장류인데요. 대세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해오면서 대세를 구분하고 있죠. 바로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서 대 뒤에는 동사부터 시작해서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대세 이름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대세에서 괄호 여시고요. 맨 끝에 도구에서 괄호 닫고 primates로 화살표. 영장류인데 어떤 영장류냐면 that look something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뭐처럼 보이는 영장류냐? a cat. 고양이처럼 생긴 영장류래요. crossed with, 근데 cross, 어떻게 돼 있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with a squirrel, 다람쥐, and a dog, 개. 개가, 개와 다람쥐가 섞인 고양이처럼 생긴 영장류가 여우 원숭이래요. 여러분들이 사진에서도 보면 특이하게 생긴 걸 볼 수 있겠죠? One of the most noticeable differences between lemurs and monkeys is their dog-like snout, which gives all lemurs an excellent sense of smell, so they are able to sniff out these markings with ease to avoid confrontation. 문장이 지금 다섯 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긴장하지 마시고 앞에서부터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나왔네요. One of the 복수명사는 뭐뭐 중에 하나. 이 아이들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뭐뭐 중에 복수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one이라는 하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동사는 항상 단수 동사를 씁니다. 뭐 중에 하나, 가장 noticeable,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는 between 누구 사이에? lemurs, 여우 원숭이와 원숭이의 차이점, 두드러진 차이점 중에 하나는 is라고 나왔죠. one이 주어였기 때문에 is라는 단수동사 나왔어요. Is there dog-like, dog-like, horse-like, cat-like 이건 다 뭐뭐처럼 생긴 이란 뜻이에요. dog-like, 개처럼 생긴 snout, 코래요.
위치에서 괄호 한번 열어보시고요. 위치는 관계 대명사죠. 여기서 그 다음 줄에 sense of smell에서 괄호를 닫으시고요. 스나우트로 화살표. 개처럼 생긴 코입니다. 근데 코는요, 그 코는 which gives, 주는 코래요. All lemurs, 모든 여우 원숭이들에게 an excellent, 특별한, 아주 훌륭한 sense of smell, 후각을 주는 개처럼 생긴 코가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이래요. So, 그래서 they are able to sniff out, 그들은요, sniff out, 킁킁대고 냄새를 맡거나 감지하는 걸 얘기하죠. 그들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These markings, 이러한 표시들을 감지할 수 있대요. With ease, 쉽게, easily와 같은 뜻이죠.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To avoid confrontation,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부사의 목적으로 쓰인 거죠. 피하기 위해서 confrontation이라고 하는 건 대결, 직면 이런 뜻인데 여기서 문맥상 좀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의역해서 이거를 위험이라고 한번 해석해 볼게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시들을 잘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These animals are unique to the island and display a range of interesting behaviors from singing like a whale to shasha-ing across the sand like a ballet dancer. 자, these animals, 이 동물들은, 여기서 이 동물들은 lemurs를 얘기하는 거죠. 여우 원숭이들은 are unique, 유일무이합니다. To the island, 이 섬에서만 유일무이해요. 이 섬에서만 살고 있고요. and에다가 세모 표시, 우리 병렬 구조 잡아보고 갈게요. 앞에 있는 are라는 비동사와 display라는 동사가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죠. display, 보여줍니다. A range of, 다양한 interesting behaviors, 흥미로운 행동들을 보여준대요. 그게 뭐가 있냐? From A to B. A에서 B까지 라고 나왔네요. From singing like a whale. 노래하는 것에서부터. 뭐처럼? 고래처럼 노래하는 것에서부터. To shasha-ing. shasha-ing이요. 이렇게 거니는 걸 얘기해요. 그건 거니는 건데 어떻게 거니냐? 어디를 거니냐? Across the sand. 모래 위를 거니는 거죠. Like a ballet dancer. 발레를 춤추는 무용수처럼 걷기부터 해서 고래처럼 노래 부르는 이런 특이한 행동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리머 중에 한 종류인 아이아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여러분? 눈이 이렇게 보랑색으로 된 아주 귀엽고 무서운 동물이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Due to its bizarre appearance and unusual feeding habits,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Due to라고 하는 거는요,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거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due라고만 일반적으로 하나만 쓰이면 기한이 된, 마감인 이란 뜻이지만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이고부터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It's 그것의 bizarre, 희귀한, 특이한 외모 때문에 and unusual feeding habits, 비범한, 평범하지 않은 식사 습관 때문에 it is considered by many to be the stranger primate in the world 라고 했어요. It is considered, 그것은요, considered, 간주됩니다. 뭐라고 간주되냐? By many,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to be the strangest primate, 가장 이상한 영장류라고 간주가 된대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It is the world's largest nocturnal primate. 그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말하는 그것은 아이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아이아이는 world, 세계의 가장 큰 nocturnal, nocturnal은 야행성의, 야행성의 영장류입니다. Take the ear of a bat and the teeth of a rat, add a long bony middle finger and huge eyes, and you have yourself the aye-aye 라고 나왔네요. 자, take the ear, 귀를 가지고 오래요. Of a bat, 누구의? 박쥐의 귀를 가지고 오고요. And the teeth of a rat, 들쥐, 쥐의 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add, 더하면 a long, 길고 bony는 이렇게 얄쌍한 걸 얘기해요. bony, 얄쌍한 middle finger, 중간 손가락, 중지를 더하면 그리고 and huge eyes, 그리고 큰 눈을 더하면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you have yourself, 너는 너 자신을 the eye-eye로 만들 수 있다. eye-eye 모습이 그렇게 생겼나 봐요. 묘사하는 표현으로 나왔죠? This nocturnal lemur lives in the rainforest of Madagascar.
이러한 야행성 여우 원숭이는요, lives 살고 있대요. In the rainforest, 우림이죠. of 마다가스카의 우림에 살고 있습니다. The aye-aye's diet is very specialized. 여기까지 볼게요. Aye-aye의 diet,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여기서 식단을 얘기하는 거죠. Aye-aye의 식단은요, 매우 specialized, 특화되어 있습니다. 콤마 찍고 지금 ing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건 분사 구문을 얘기하는 거죠. Consisting, 구성하면서 mainly, 주로 of the interior, 안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Of laminates, 라미 견과류의 안쪽을 주로 구성하고 nectar from the traveler's palm tree. 넥타라고 하는 건 꿀을 말하는 건데요. From the traveler's palm tree는 야자수를 얘기해요. Traveler's palm tree부터의 꿀. 그리고 some fungi and insect drops. Some fungi라고 하는 건 버섯을 얘기해요. 몇몇의 버섯과 그리고 insect drops, 벌레, 유충 등을 포함하면서 얘네들의 식단이 아주 특별화되어 있대요. The animals are also known to ride the coconut plantation and have been seen eating lychees and mangoes, which are also plantation crops라고 했어요. 자, the animals, 이 동물들은요, are also known, 알려져 있다, 수동태 표현이 나왔죠. To ride coconuts, ride라고 하는 건 습격하다. 코코넛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농장을 얘기하죠. 코코넛 농장을 습격한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And have been seen, have been seen은 have 플러스 pp에 비동사 플러스 pp를 섞은 현재 완료 수동태죠. 보여졌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 동물들은 보여져 왔습니다. eating, 먹는 것을 리치, 리치는 그 열대과일 중에 하나죠. 리치와 망고를 먹는 게 보여져 왔대요. 자, 콤마랑 위치랑 같이 나왔네요. 콤마와 위치가 같이 나온 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수식하지 않고 바로 뒤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are also plantation crops. 그것들은 또한 농장 곡식들이다 라고 나왔네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nce a significant percent of an aye-aye's diet consists of insect larvae that dwell inside dead or living trees.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장이 조금 길죠? 자, since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since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이래로, 이후로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A significant percent, 상당한 퍼센트가 of an aye-aye's diet, aye-aye의 식단의 상당한 퍼센트는 consists of,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가 나왔어요. consist of의 물결 표시 한번 해볼게요.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라는 뜻으로 절대로 수동태가 불가한 동사입니다. 이게 나중에 내신에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consist of 구성되고 있다. insect larvae라고 했는데 그 벌레 유충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 대절 나왔는데요. 다시 이 대는 관계대명사 대시죠. 괄호 여시고요. 괄호를 어디서 닫냐? living trees에서 닫아보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insect larvae로 화살표. 자, 이 벌레의 유충들은요, that dwell, 살고 있는, 거주하다 라는 뜻인데요. 살고 있는 유충들이죠. inside, 안쪽에서, dead, 죽거나, or living trees, 살아있는 나무에 안쪽에 살고 있는 벌레의 유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the animals have evolved a specialized method for locating the larvae 라고 했어요. 그 동물들은, 여기서 그 동물들은 아이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동물은 have evolved, 발전시켜 왔어요. A specialized, 특화된 방법을 발전시켜 왔대요. For locating, locate는 동사로 위치를 찾아내다 라는 뜻인데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 온 거죠. The larvae, 유충의 위치를 찾기 위한 특화된 방법을 발달시켜 왔다. 나무 안쪽에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았어야 하겠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s they walk along a branch, the animals continuously and rapidly tap it with their middle finger. 뒤쪽은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보자면 as 동그라미. 자, as는요, 전치사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온 접속사가 되겠죠.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y, 그들은요, walk along, 따라 걷는데요. A branch, 가지를 따라서 걸으면서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continuously, 계속해서 and rapidly, 빠르게 tap, 두드린대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it은 a branch 얘기하는 거겠죠. 가지를 톡톡톡톡톡톡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With their middle finger, 그들의 가운데 손가락을 가지고 딱딱딱 두드리면서 지금 걷고 있는 거죠. 자, cupping their huge ears forward, the II listens intently to the echoing sounds coming from the tapped tree. 라고 했어요. 지금 finger 뒤에 땡땡 표시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cup이라고 하는 게 명사로는 cup, 말 그대로 우리가 물을 마시는 cup인데요. 동사로 쓸 때는 이렇게 말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면서 their huge ears, 그들 큰 귀를 forward, 앞쪽으로 이렇게 말면서 the II는 listens, 듣는데요. intently, 신중하게, 열심히 듣는데요. to the echoing sounds, 메아리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그 메아리가 어디서 오는 거냐? coming from the tapped tree, 어디서부터 오는? tapped, 두드려진 나무. 나무가 스스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II로 인해 두드려진 거죠. 그래서 tapped tree. 두드려진 나무에서부터 오는 메아리 소리를 신중하게 듣는데요. When the sound indicates they are above an insect tunnel, 여기까지 볼게요. When에다가 다시 동그라미, 우리가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항상 뜻을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돼요. When도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의문사로 언제라고 쓸 때와 부사절 접속사, 뭐뭐 할 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 뭐뭐 할 때라고 쓰인 거죠. 자, 뭐 할 때냐? The sound, 소리가 indicates, 알려줄 때, 지시할 때 뭘 알려주냐? They are above, 그들이, II가 above, 위에 있대요. An insect tunnel, 그 벌레들 터널 위에 있다라고 알려줄 때 the animals, 그 동물들, 그러니까 II는 begin to tear off. tear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저 단어를요, tear라고도 있고 tear라고도 있죠. tear는 명사로 눈물, tear는 찢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선 동사니까 tear로 읽으셔야 되겠죠. begin to tear off, 찢어버리기 시작합니다. enormous chunks of the outer bark with their impressive teeth. 자, enormous, 엄청난, 거대한, chunks, 부분이에요. of the outer bark. bark라고 하는 건 나무 껍질을 얘기해요. 바깥에 나무 껍질 부분을 막 뜯기 시작하는 거죠. 뭘 가지고? with their impressive, 그들의 인상적인 이를 가지고. until 언제까지요? the insect tunnel is revealed. 그 벌레 터널이 드러날 때까지, reveal은 드러나단대요. 드러나질 때까지 그걸 팍팍팍 찢어서 찾는 거죠. Then the II inserts its slender and highly flexible third finger into the hole. 자, 그런 뒤에요. II는요, insert, 넣는데요. It's a slender, 그것에 길고 and highly, 매우 flexible, 유연성 있는 세 번째 손가락, 중지를 into the hole, 구멍으로 넣는데요. 조금 전에 그 bark를 다 뜯었기 때문에 구멍이 생겼겠죠?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And when the prey is located, 그리고 prey는 먹이죠. 먹이의 위치가 찾아졌을 때 it is hooked. 가운데 손가락이 길고 유연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고리로 걸어버리는 거예요. With the tip of the finger and removed, 그 손가락의 끝으로 거르는 거죠. And removed, 제거해버립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II's sleep in elaborate tree nest during the day. II는요, 잡니다. In elaborate, 정성을 들인 tree nest, 그 나무 둥지에서 자게 된대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with different animals, 다른 동물들과 함께, possibly using the same nest on different days, using, 사용한대죠. 같은 둥지를 사용할 수 있대요. On different days, 다른 날에 같은 둥지를 사용할 수도 있는 다른 동물들과 함께 낮 동안에 자게 된답니다. While II's spend most of their lives alone, wild II는요, 야생 II는 spend, 보냅니다. Most of their lives, 그들 삶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게 된대요. The only social interactions occur during courtship and when an infant is dependent on its mother. 유일한 soci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작용은 occur, 발생합니다. During courtship, courtship은요, 애정공세할 때, 그 수컷과 암컷이 같이 만나는 그때만 작용을 한대요. And when, 그리고 또 언제냐? An infant, 아가가,
아기가 is dependent, 의존적일 때, on its mother, 그의 엄마에게, 엄미 아이에게 의존적일 때만 그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벌어진대요. During these interactions, females are considered to be dominant over males. 이러한 상호작용 동안에 females, 암컷은요, are considered 관주됩니다. To be dominant. Dominant는요, 첫 번째 뜻으로 아마 지배적인이란 뜻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밑으로 내려보시면 우세한, 뛰어난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female들은요, 암컷들은요, 간주되는데 우세한 걸로 간주가 된대요. Over males. 수컷들보다 우세한 걸로 간주가 된다. Giving them, 콤마 찍고 ing 나와서 다시 분사구문이죠. 하면서, 주면서 그들에게 preferential access to food. Preferential이라고 하는 건 먼저 할 수 있는,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권을 준대요. To food, 음식에. 자, 암컷 아이아이가 수컷 아이아이보다 지배적, 우세적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도 먼저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계속 보면, 자, Today the aiai is highly threatened by habitat loss, rainforest destruction, and hunting. 오늘날에 aiai는요, is highly, 매우 threatened,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By habitat loss. Habitat은 서식지를 얘기하죠. 서식지의 손실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 안에 내용 보면 rainforest destruction이라고 나와 있죠. 우림의 파괴예요. 우림의 파괴로 인해 서식지를 잃고 그것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And hunting, 그리고 사냥에 의해서. In some areas, 몇몇 지역에서는요, local people believe the aiai brings bad luck and will kill the animal whenever they encounter it. 몇몇 지역에서요, 현지인들은, local people, 현지인들은 believe, 믿고 있어요. aiai가 brings bad luck, 안 좋은 운, 그러니까 불운을 가지고 온다라고 믿고 있고, and will kill, and에다가 세모 표시하시고요, 병렬을 잡아보자면, believe라는 동사와 will kill이라는 동사가 병렬이 됐죠. 그리고 그 현지인들은요, will kill, 죽일 거예요. the animal, 그 동물을, aiai를 죽일 거래요.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they encounter it, 그들이 그것을 encounter, 마주할 때마다 죽일 겁니다. 라고 나왔네요. 몇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아이아이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귀여운 The Greater Bamboo Lemur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대나무, 큰 대나무 여우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Greater Bamboo Lemur is the largest of the three species of bamboo lemur. 이 큰 대나무 여우 원숭이는 is the largest, 가장 큽니다. of the 가장 큰 of the three species of bamboo lemur. 대나무 여우 원숭이의 세 종류 중에서 가장 크대요. It can be identified by its distinctive pale gray or white ear tufts 라고 했네요. 이 그것은요, can be identified,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별지어질 수 있어요. By 그것의 its distinctive, 구별되는 pale gray. pale은 창백한인데요. gray랑 같이 쓰였으니까 연회색을 얘기하겠죠. 연회색이거나 또는 white ear tufts, 흰색 귀인데 tufts라고 하는 건 보통 뭉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흰색 귀털, 귀털 뭉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연회색에 구별되는 연회색 또는 흰색 그 귀털 뭉치로 인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The body is rounded and covered with a dense coat of grayish brown fur. 자, the body, 몸통은요, is rounded, 둥글둥글하대요. And covered with, be covered with, 뭐뭐로 둘러싸여 있다, 뭐뭐로 덮여 있다, 이런 뜻이죠. 덮여 있는데 dense, 빽빽한, 밀집되어 있는 coat, 외피, 그러니까 피부로 덮여 있대요. Of grayish brown. Grayish라고 하는 건 회색 빛이 도는 회갈색을 얘기하죠. Brown까지니까 회갈색의 모핑과 털로서 덮여 있습니다. The fur is typically a darker olive brown color on the head, shoulders, and upper arms. 여기까지 볼게요. The fur, 그 털은요, is typically,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는 a darker, 어두운 olive brown color예요. 그리고 on the head, 머리와 어깨와 and upper arm, 위쪽 팔은요, olive, 어두운 olive brown 색이래요. 와일에다가 동그라미.
while도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뭐하는 동안에 라는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말과 두 번째로는 반면에, 그럼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아예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 while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while은요, 반면에 라는 뜻이죠. 반면에 the under part, 아랫부분은요, 하체와 and throat, 목 부분은요, are paler, 더 연하고 generally creamy brown, 일반적으로 크림색 갈색이래요. 되게 연한 갈색을 얘기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amboo lemurs feed on bamboo라고 했어요. 이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었는데요. 대나무 여우 원숭이는 feed on, feed는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지만 feed on까지 하면 eat과 마찬가지예요. 먹다. bamboo, 내 대나무를 먹습니다. Bamboo is thought to make up around 98% of the species diet, with small quantities of fruit, soil, and mushrooms also being consumed. 문장이 조금 좀 길어졌죠? Bamboo는요, is thought, 대나무는 여겨집니다. Think의 과거 분사인 thought,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여겨집니다. To make up,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Around, 대략 98%의 of the species diet, 그 종의 식단의 98%를 차지한대요. With small quantities, 뭐와 함께 적은 양의 fruit, 과일과 soil, 토양과 and mushrooms, 버섯을 기도 하나 봐요. 근데 아주 소량인 거죠. So being also being consumed, 또한 소비되는 것과 함께. 그러니까 98%는 대나무를 먹지만 나머지 2%는 과일이나 토양이나 아니면은 버섯을 통해서도 섭취하기도 하나 봐요. During the dry season, it feeds mostly on the pith from mature bamboo stalks라고 했어요. During 뭐뭐하는 동안에 the dry season, 건조한 계절, 건기를 얘기하는 거죠. 건기 동안에는 it feeds mostly, 그것은 대부분 거의 feeds on, 먹습니다. The pith, pith라고 하는 거는요, 가운데 이제 핵심, 줄기를 얘기하는데 핵심. From mature bamboo stalks, stalk은 줄기예요. 그 다 자란 대나무 줄기의 핵심만을 먹는데요. 가운데 심만 먹는 거죠. It feeds in quite a destructive manner. 그것은요, 먹는데 in quite, 꽤 destructive, 파괴적인 방식으로 먹는데요. Using, 또 콤마 찍고 ing 나와서 분사 구문입니다. 사용하면서 its powerful jaws, 그들의 강력한 턱을 이용해서 to strip away, 벗겨버리는 거죠. The outer layer, 바깥층을 벗겨버린대요. 대나무의 바깥층을. To reach the inner pith, 도달하기 위해서, 그 안쪽의 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깥쪽 껍질을 팍팍팍 강력하게 뜯어버리는 거죠. When new bamboo appears at the beginning of the rainy season, when 동그라미 치시고요. 다시 여기서 뭐뭐할 때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대나무가 나타냈을 때 at the beginning, 초기에 of the rainy season, 그 우기죠. 아까는 건기였는데 이번에 우기로 넘어왔네요. 우기 초반에 다른 대나무가 나타나면 November, December, 11월, 12월이라고 나와있죠. The lemur switches to bamboo shoots라고 했어요. The lemur, 그 여우 원숭이는 switches, 바꾼대요. To bamboo shoots, 뭘로 바꾸냐? 그 대나무의 싹으로 바꾼답니다. 건기에는 그렇게 가운데 있는 줄기들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여린 순으로 바꾸네요. When the number of shoots declines at the end of the rainy season, the lemurs supplement their diet with bamboo leaves. When이 여기서 뭐뭐할 때라는 다시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죠. 뭐 했을 때? The number of shoots, 그 shoots이라고 하는 거는 싹인데요. The number of, the number of는요, 뭐뭐의 수라는 뜻이에요. 이것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a number of입니다. The number of는요, 뭐뭐의 수라는 뜻이고요. a number of는 많은이란 뜻이니 유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 싹의 수가 declines, 감소했을 때 at the end of rainy season, 우기의 마지막에 그 싹의 수가 감소했을 때는 the lemurs, 그 여우 원숭이는 supplement, 보충한대요. 보완한답니다. 그들의 식단을 with bamboo leaves, 이번에 대나무 이파리를 먹는데요. 이쯤 되면 이름이 왜 bamboo lemurs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They can eat the cyanogenic parts of young leaves with no ill effects, and unlike other bamboo lemurs, this species will also eat mature leaves.
자, they 그들은요 can eat 먹을 수 있어요. The cyanogenic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는요 시아나수소라는 말인데 이것은 굉장히 독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에요. 그 시아나수소 부분을 먹을 수 있대요. Of young leaves, 어린 이파리의 그 부분을 먹을 수 있다. With no ill effects. Ill effect라고 하는 건 부작용이죠. 부작용 없이 먹을 수 있대요. 원래는 독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먹어도 괜찮대요. And 그리고 unlike other bamboo lemurs, unlike는 뭐뭐와 다르게 라는 뜻이죠. 다른 뭐 대나무 여원숭이와는 다르게 this species, 이 종들은요 will also 또한 eat, 먹을 수 있대요. Mature leaves, 다 자란 잎도 먹을 수 있답니다. 다시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자, due to the dietary similarities between the three species of bamboo lemurs, 여기까지 보면 due to 동그라미 치시고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죠. Dietary, 식습관적인 similarities, 동일한, 비슷함 때문에 누구 사이에 between the three species of bamboo lemurs, 이 세 종의 대나무 여우 원숭이들 사이에 이 식습관의 비슷함 때문에 it is not unusual, 여기서 it을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여기서 it은요, 가주어입니다. 가주어라고 하는 건 주어가 너무 길 때 대신 it을 써주고 원래 주어는 뒤쪽으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실질적인 주어는 unusual 다음에 나오는 to find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it은 해석하지 않고요. It is not unusual. 이상한 것이 아니래요. To find, 발견하는 게 them, 그들이 inhabiting, 서주하는 걸 발견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The same forest, 같은 숲에서. 식습관이 같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사는 걸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They are generally found in the rainforest and cloud forests of Madagascar 라고 했네요. 그들은요 일반적으로 found, 발견됩니다. In the rainforest, 우림과 cloud forest. Cloud forest는 구름을 얘기하죠. 운무림을 얘기해요. 우림과 운무림, 마다가스카의 우림과 운무림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괄호 부분 한번 볼게요. Two species are found outside these areas. 이 두 종은요, are found, 발견된답니다. Outside, 바깥쪽에서, 이 지역의 바깥쪽에서 발견되게 된다. The species occupies an extremely restricted range. 이 종들은요, occupies, 차지합니다. An extremely, 매우 restricted, 제한된 범위를 차지한대요. It is threatened by the destruction of its rainforest habitat for slash and burn agriculture and by the extensive cutting of bamboo. 그것은요, is threatened, 위협을 받는 거죠. By the destruction, 파괴예요. Of its, 그것의 우림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위협을 받는다. 근데 이 파괴가 왜 벌어졌느냐? For slash and burn agriculture. Slash and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을 지펴서, 밭에다가 불을 지펴서 이제 농업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전농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Slash and burn agriculture. 화전농법을 위한 서식지를 파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는 거죠. And by, 또 뭘로 인한 서식지의 파괴가 있느냐? By the extensive cutting of bamboo. 광범위한 벌목을 한대요. 대나무를 벌목하기 때문에 이 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Hunting in some regions, habitat destruction, disturbance, and fragmentation as a combination of factors all lead to pressure on the wild population.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집중돼서 나오는데요. Hunting, 사냥, in some regions, 몇몇의 지역에서의 사냥과 habitat destruction, 서식지의 파괴, disturbance, 방해 요소, and fragmentation, 분열이에요. As a combination of all factors, 뭐 모든 요소들의 그 조합에서 오는 분열. 그것들이 lead to, 이끕니다. Pressure on the wild population. Lead to pressure. Pressure라고 하는 거는 압력을 얘기하는데 압력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것들이 wild population, 그 야생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로 black lemurs, 그 검은 여우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e black lemur is unique among lemurs in that males and females are different colors. 그 검은 여우 원숭이는요, is unique, 독특합니다. among 사이에서, 여우 원숭이들 사이에서 독특한데요. in that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in that은 접속사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입니다. 뭐라는 점에서 males and females, 수컷과 암컷이 are different colors,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이한 거죠. Its name comes from the coloration of the male. 그것의 이름은 comes from, 옵니다. 어디에서? The coloration, 색에서 오는 거죠. Of the male, 그 수컷의 색에서부터 왔습니다. 콤마랑 위치랑 같이 묶어보시고요.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Which is a uniformly black wild female is a dark brown to rust color with white undersides. 콤마랑 위치랑 같이 나올 때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그리고 그것은요, is uniformly, 균일적으로 black, 모두 검정색이래요. wild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wild은 반면에라는 뜻입니다. 암컷은 is a dark brown, 어두운 갈색에서부터 rust color, 적갈색이에요. 적갈색인 반면에 그 남자, 수컷 그 원숭이는 black, 검정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암컷은요, dark brown에서부터 적갈색까지의 색인데 with white underside, 안쪽은 흰색이래요.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점은 in appearance, 외모에서의 이러한 차이점은요, is so striking that for years males and females were thought to be different species. 이 차이점은요, 외모에서의 차이점은 이제 so striking, so에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that에서 동그라미,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두드러져서 that for years, 수년 동안 males and females, 수컷과 암컷이 were thought, 생각되어졌대요, to be different species, 다른 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No comprehensive surveys have been done, but it is estimated that there may be more than 10,000 black lemurs surviving in the wild. 자, no comprehensive, comprehensive라고 하는 건 광범위한이란 뜻이에요. 광범위한 survey, 조사가 no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으로 가셔야 되겠죠. 광범위한 조사가 have been done, 행해지지는 않았지만, but, 그러나, it is estimated, 여기서 it은 가주어입니다. 뒤에 있는 that절이 주어예요. It is estimated, 추정됩니다. 뭐라고 추정되냐? That there may be more than, there is 구문인데, may라는 조동사가 합쳐진 거죠.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이, 만 마리 이상의 검은 여우 원숭이가 있다라고 추정이 된대요. Surviving, 살아있는 in the wild, 야생에 살아있는 검은 원숭이가 만 마리 이상이 될 거다라고 추정된대요. Black lemurs are limited to the extremely northwestern tip of Madagascar. 여기까지 보면 그 검은 원숭이는요, are limited, 제한되어 있대요. To the extreme northwestern, 그 북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다. Of Madagascar, 마다가스카의 북서쪽 끝쪽에 제한되어 있대요. And 그리고 a few, 몇몇은요, outlying island, 그 섬 바깥쪽에도 살고 있답니다. Their natural habitat is undisturbed tropical rainforest. 여기까지 보면 Their natural habitat, 그들의 자연 서식지는 is undisturbed. Disturbed는 방해하다인데 반대어로 했으니까 방해받지 않은. 더 가자면 방해받지 않았다라는 건 발달되지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걸 얘기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열대 우림입니다. But 그러나 black lemurs have been reported in regenerated secondary forest, tree farms, and croplands with trees such as coffee and cashew plantation. 자, 보시면, but 그러나 black lemurs, 검은 여우 원숭이들은요, have been reported,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In regenerated, 다시 만들어진 숲, 재건된 숲이나 tree farms, 나무 농장과 그리고 croplands, 농작지대를 얘기하죠. 농경지, with trees, 나무가 있는 농경지에서도 발견이 된다라고 보고가 되는 거죠. 서체지, 예를 들어서 커피나 그 캐슈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발견이 된대요. Like most lemurs, like 뭐뭐처럼, 대부분의 여우 원숭이들처럼 black lemurs are social, 그 검은 여우 원숭이도 굉장히 사교적이래요.
They live in groups of 7 to 10 related individuals. 그들은요, live in groups, 그룹을 지어서 사는 거죠. Of 7 to 10, 7에서 10 정도의 related, 관련된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살고 있대요. They are omnivores, feeding on ripe fruit, leaves, flowers, insects, and occasionally small vertebrates. 자, 보시면은 그들은요, omnivores, 잡식성이란 뜻이죠. 그들은 잡식 동물입니다. Feeding on, 먹으면서 ripe fruit, 익은 과일이나 leaves, 잎사귀나 flowers, 꽃, 그리고 insects, 벌레, 그리고 occasionally, 때때로는 small, 작은 vertebrate라고 하는 건 척추 동물을 얘기해요. 작은 척추 동물도 먹는답니다. Because of their fruit eating, 그들의 식습관, 과일을 먹는 식습관과 transient ways, transient는요,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는 아주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들의 한 군데 머무르지 않는 방식 때문에 lemurs, 여우 원숭이들은 are important agent,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Of seed dispersal, seed dispersal은요, seed는 씨앗이죠. dispersal은 분포를 얘기해요. 그 씨앗의 분포에 중요한 매개체가 된대요. Through their droppings, 그들의 배설물을 통해서 씨드를 퍼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마다가스카에 서식하는 lemurs, 여우 원숭이들에 대해서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우리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ye!